민수기 19장 12절부터 40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12절부터 40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장막절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7월 15일을 시작하여 7일간 계속하여 드리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숱하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막절은 1년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여 거둔 이후에 지키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러한 장막절의 의미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 노력하여 먹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그 손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